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대급 답정너 호구마 쓰니 데리고 왔습니다. 타이레놀 지금 미리 드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바로 앞집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저를 당신 며느리로 착각을 하는 건지 진짜 맨날 밤낮으로 사람을 부려먹는데요. 저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원지. 앞집에 사는 할머니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앞집에 어떤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요. 이 할머니 때문에 너무 귀찮아서 못 살겠어요. 연세는 여든이 넘었고요. 파키슨 병을 앓고 있으며 할아버지랑 단 두 분이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계속 내가 몸이 아프다 이러면서 앞집에 사는 저한테 오만 심부름을 다 시켜요. 말은 보탁이지만 그냥 심부름이죠 뭐. 근데 당신이랑 제가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웃이잖아. 또 워낙에 연로한 분이 아프다 아프다 이러면서 부탁을 하니까 결국 마음이 약해져 들어드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번은 할아버지가 코피를 쏟는다며 이게 안 멈춘다고 새벽에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결국 제가 대신 119 타고 응급실까지 다녀왔고요. 할머니는 파킨슨 병 때문에 아파서 못 간다며 대신 제가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죽 좀 사줘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내까지 나가 포장해 갖다 드렸어요. 본죽이요.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하루는 할머니 아들 부부가 오는데 내가 오늘 비빔밥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저를 찾아와서 내가 손이 딸려서 못하겠다. 대신 좀 만들어줘. 이러지를 않나. 또 집에 벽지를 새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며 인테리어 사무실에 대신 전화를 해달라고 하질 않나. 또 그 사람들 오면은 같이 머물며 봐달라 그러고. 나랑 우리 영감은 이런 거 봐도 모른다. 네가 좀 같이 봐줘. 그러면서 또 고맙다고 저희 식구들 아무도 안 먹는 롤빵이랑 음료수 같은 걸 챙겨주시는데 가만 보면요. 당신 스스로 답례를 제대로 했다고 되게 만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요. 죽 갖다 드리니까 박카스 두 병을 주면서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좀 도와줘잉. 이러네요. 아니 저는 이런 답례 받는 거 바라지도 않고요. 제발 부탁 아니 심부름 좀 그만 시켰으면 좋겠는데 저를 무슨 진짜 자기 며느리라고 여기는 건지 자꾸 이러시고 저도 또 이웃 어른이라 쌩까수도 없어서 너무 답답해요. 참고로 이 할머니 아들들이랑 며느리들 다들 무슨 뭐 공학 박사에 뭐 교수에 그리고 공무원 또 딸은 미국에 살고 있고요. 이렇게나 세상 잘난 자식들을 도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좀 멀리 사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부려먹어요. 비록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50에 이제 만사가 다 귀찮은데 도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아 그냥 대놓고 안 된다 딱 이렇게 거절을 하세요. 세상에 좋은 거절 없다는 걸 그 연세에도 모르는 거예요? 2번. 이렇게 뒤에서 아무리 투덜거려도 할머니 앞에서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또 식구들 아무도 안 먹지만 답례라고 주는 거 다 받아가고 이러면 그 할머니는 그래 이만하면 쿨 거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요. 자 아줌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니 싫어요. 만약 이게 너무 매정한 것 같다 그러면 저 바빠요. 오늘 안 돼요. 이렇게 3번. 저도 예전에 저희 옆집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119도 대신 불러드리고 또 걱정되는 마음에 몇 번 들여다보고 그랬는데요. 그 뒤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전화 걸고 문 두드리고 오만 잡신부름을 다 시키길래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 할머니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해결됐죠. 네, 됐으니 이게요 진짜 너무 대놓고 나 좀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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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식구들 아무도 안 먹는 거 이런 걸로 본인은 답례를 했으니까 당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아예 안 받아야겠어요. 안 받고 몇 번 더 도와드리면 심적으로 할머니 스스로 부담을 느끼도록 해야겠습니다. 할머니가 그래도 점잖으시고 좋은 분인 건 맞지만 막말로 내 부부도 아닌데 너무 귀찮죠. 대댓글. 아니 안 받고 안 한다가 아니고 몇 번 더 하겠다고요? 내 삶에서 이런 말 처음 들어봐. 아니
안 받고 아예 안 도와야지 뭘또 끝까지 도와주겠대. 그럼 옆집 할매 더 좋아하지. 부담은 뭔 부담을 느껴요.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자식들 불러라. 이렇게 딱 잘라버리고 아예 엮이지를 마시라고. 4번. 저런 노인들은 말 안 통합니다. 자식들이랑 이야기하세요. 얼른 가사 도우미나 요양 도우미 고용하라고 이렇게 말해. 돈 잘 번다며. 내 댓글. 말해봤자 사정을 모르는 자식들은 어이만 없을 뿐일 겁니다. 맞잖아. 지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다짜고짜 자기 집안일에 참견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또 틀린 말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냉정하게 끊어버리는 게 맞아요. 신경 꺼버리라고. 5번. 뭐라는 거야. 그냥 할머니 자식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자꾸 나한테 이런 거 도와달라고 하는데 당신들 한번 와보라고. 됐으니 그게요 위급 상황일 땐 아들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할머니 본인이 잘 걸지를 못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죽을 사달라는 건 제가 거절을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또 할머니 아들들한테 죽 사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거동도 잘 못하는 분이 요양원도 계속 거절하고 자꾸 저한테만 대놓고 요구하고 또 박카스 주면서 앞으로도 계속 나 좀 도와줘 이러는 게 너무 싫어요. 2번. 죽이요? 본죽? 그거 그냥 배달시키면 되지. 쓰니가 왜 뭐야? 배민이야? 대체 그걸 왜 님이 자꾸 사다 날라요? 며느리야 딸이야 뭐야? 6번. 내가 지금 대댓글까지 다 봤는데 이건 답 없어요. 아무리 마음 불편해도 쓰니가 거절을 해야 끝납니다. 물론 119 호출이야. 이거는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맞는 거고 잘하신 거고 또 제가 봐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봤자 쓴이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응급실까지 같이 가봤자 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보니까 할머니가 말씀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119도 당신 스스로 부를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도 님을 시킨다는 거 이건 좀 이상해. 좀 그렇다고 봐요. 여하튼 그래요. 나중에 또 부탁하면 저도 생계를 위해 이걸 해야 돼요. 제 가족을 위해 이걸 해야 됩니다. 자녀분께 부탁하기 미안하면 연락처를 주세요.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이렇게까지만 하고 위급한 응급 상황 아닌 건 무조건 거절하세요. 두 분 연세도 있고 거동도 힘들면 행정복지센터 등 가정방문 요양사 요청도 하고 또 보건사나 병원에서 설치해주는 응급전화기로 119 부르도록 하는 게 맞다고요. 쓰니가 지금이야 선의로 도와주고 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그래. 선의를 베풀다 보면 결국 의무가 되고 그러되면 나중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쓰니 탓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하나하나 거절해가지고 결국 세상 제일 나쁜 년이 됐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뭐 할 만큼 했으니까요. 네, 됐으니 댓글 감사합니다. 근데 119의 경우 이 할머니가 같은 아파트 친구분한테 불러달라 했었고 또 새벽에 저희 남편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희 집 와서 문 두드리고 초인종 누르며 아이고 내가 남편 좀 깨워봐라 이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했더니 할아버지 코피가 안 먹는다고. 근데 저희 남편은 비몽사몽 정신을 못 차려서 제가 대신 119 타고 응급실에 갔다 온 거예요. 참고로 이 할머니 둘째 아들은 1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아들도 할머니 전화를 받고 응급실까지 달려오더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코피가 멈춰가지고 이 둘째 아들 차 타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데 잠에서 깬 저희 남편은 1시간 넘게 할머니 집에 앉아가지고 할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있을 때 수시로 할아버지 상황을 제가 남편한테 전하면 남편은 또 할머니한테 그걸 전하고 이때 할머니도 정신이 없어서 부탁을 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문제는 사소한 부탁을 너무 자꾸 한다는 거지요. 이건 아들에게 부탁하세요 말을 하기도 어렵고 난감합니다. 어쨌든 댓글 감사드려요. 2번. 아니, 쓰리네 부부가 그러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뭐래요? 감사 인사는 제대로 하던가요? 아니죠? 아니죠? 보니까 할매 자식들도 쓰니 부부 호구로 여기는 느낌이야. 내렸으니? 그게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때 감사합니다 했었고 큰아들은 나중에 그 롤빵 하나 주면서 집에 왔을 때 인사했습니다. 또 할머니도 계속 고맙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감사하고 나발이고 제발 삼자인 우리를 더 이상 끌어들이질 않았으면 좋겠어요. 3번. 올해 7순 넘은 우리 아빠도 별로 안 좋아하는 그 망할 놈의 만원짜리 롤빵. 성이 진짜 없다. 아니 좀 비싼 과일이라도 사다 주지. 뭐 과일은 요새 너무 비싸서 그러는 건가? 7번. 쓰니
아이, 죽이고 나발이고, 자식들은 자기들 아버지가 엄마 케어 가능하다 생각해서 도움이 안 서는 거 아니냐고요. 죽신분은? 이거는 할아버지가 하셔야죠. 왜 네가 합니까? 일 다녀서 바쁘니까 도우미 붙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집에도 없는 척문 열지 말고 전화도 센 까. 그러다 우연히 마주치면 뭐 오늘은 일을 쉬네 어쩌네 이런 핑계 댈 필요도 없고 그냥 인사만 하고 센 까고 가요. 대댔으니 보니까 그 도우미는 매일 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도우미가 없는 시간에 부탁할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자꾸 저한테 그래요. 저도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9번. 뭐? 비빔밥? 아니, 네가 그걸 거기서 왜 만들어? 며느리야? 그게요. 일단 도와달라 하셔가지고 비빔밥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아들내미 부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며느리가 만들겠지 뭐 하면서 조용히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할머니가 나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또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들 요리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결국까지 다 만들고 나왔는데 이게 뭔가 싶었죠. 2번. 아니, 님이야말로 도대체 뭐예요? 뭐 국가대표 하고세요? 비빔밥을 왜차 만들고 있어? 끝까지 만들고 앉았네. 헐. 9번. 제가 봤을 때, 쓰니 같은 사람은 아예 고민을 들어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50이 넘었다면서 겨우 거절 하나를 못하고, 입으로만 귀찮아 죽겠다고 하는 사람의 이딴 고민 따위, 시간 아깝게 우리가 왜 들어주고 있습니까? 의미도 없게. 그렇게 귀찮으면 그 할머니한테 그냥 싫다고 말을 하세요. 입 없어요? 뭐 마음이 불편하니 어쩌니 이딴 소리 할 거면 그냥 처닥치고 계속 그렇게 호구짓거리나 하면서 살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일단 거지 같은 고구마를 쓰지 말라고요. 10번. 아니, 이거는 이래서 우리가 하고 저거는 저래서 말을 못하고 이러고 차 앉았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에? 입이 있음에도 말을 못하고, 우리가 방법을 알려줘도 못할 것 같으면, 그럼 그냥 글도 쓰지 마세요. 기분 그지 같으니까. 제가 이거를 만들어 오면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답장 나라고. 있으니는 그 답은 정해져 있다. 대답을 해라. 본인이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우, 쓰니 참 착하다. 이게 듣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자꾸 호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만 나오니까 본인의 그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선행이라고 느끼는 것들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지. 어서 나한테 착하다고 말을 해줘.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아무도 말안 하지 근데. 아마 내일 아침까지 댓글 달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